작은 삐삐만한 느낌입니다. 작은 삐삐, 삐삐 요새 분들은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공작소 시야시야입니다. 요즘 하나 있으면 정말 편리한 아이템 하나가 바로 레코더입니다. 영상을 담기에는 카메라가 좋을 때도 있지만 부피도 있고 소리만 담는 장점이 클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하나 갖고 다니곤 합니다. 영상은 보이는 이미지와 오디오가 결합이 되는데 틈틈이 이제 레코더로 녹음된 오디오는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레코더를 갖고 다니면서 녹음을 하다 보면 마치 영화 봄날은 간다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일상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미팅, 기록용으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행이나 일상에서도 메모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현장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잠금을 풀고 앱을 찾고 레코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몇 단계를 거쳐야 하기도 하고 레코딩 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레코딩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레코더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줌 F2는 일반 레코더 이상의 활용성과 기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영상을 즐겨 만드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크리에이터 그리고 프로페셔널 감독님에게도 말이죠. 박스를 열어보면 매우 컴팩트한 본체와 핀마이크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AAA 사이즈의 두 개 건전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휴대성이 있는 제품이니만큼 작은 파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조금 그런데요. 뭐 요 정도 사이즈야 파우치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인데 무광 재질이라서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본체 컬러에 맞게 마이크의 컬러도 동일한 점이 특이한데 보통 핀마이크는 블랙이 많기 때문에 화이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모델과 블루투스 모델로 구분이 되며 BT 표기로 알 수 있습니다. 본체는 우선 살펴보면 전방에는 회전식 전원 레버와 레코딩 버튼이 있으며 실수로 잘못된 조작을 막도록 락 버튼이 있습니다. 락 버튼 이렇게 반짝이죠 LED가? 상태를 알 수 있도록 LED가 작게 있으며 소리가 들어오면 깜빡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인아웃 단자는 이렇게 실수로 빠지지 않기 위해 스크류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C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C타입 단자는 매우 좋은 선택 같습니다. 버튼을 눌러 직관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 그리고 플레이와 정지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를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전지가 들어가고요. 현장에서 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배터리가 다른 걸 확인했을 때 계속 충전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배터리 사와서 그냥 낄 수 알칼라인 전지 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을 더 선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얀색이라 때가 타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아직까지 제가 그냥 파우치도 없이 갖고 다니는데 괜찮습니다. 마이크 자체도 이거 2세대 마이크인 것 같은데 뭐 스펙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로테이션 되게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보통 이게 불편해요. 이게 뺐다 켰다 해야 되니까 방향을 바꾸려면 네, 이렇게 돼 있는 점이 좋고 흰색인 점이 조금 옷이 밝은색 계통이면은 오히려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 화이트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줌은 레코더 및 믹서 마이크 그리고 다양한 오디오 제품군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것이 휴대가 가능한 필드형 제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모델명에서도 그 구분을 알 수 있는데요. H는 이제 핸드 레코더, P는 팟캐스트용, F는 필드 레코더를 나타냅니다. F2는 필드에서 사용하기 좋은 타입이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 줌 제품들 보면은 기능이 상당히 중복적인 것들이 많아서 경계가 애매하기도 해서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줌 F2는 스펙상 전체적인 성능 매우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사용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오디오가 들어오는 이렇게 라인을 인단자에 이렇게 연결한 후에 레코딩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은 너무 큰 사운드나 작은 사운드로 녹음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이어폰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사전에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줌 F2는 AD 컨버터 회로와 32비트 플로팅 녹음 기술로 이 개인 조절을 별도로 이제 하지 않아도 되면서요 편집 시 이제 노멀라이즈 처리를 해도 여러 없이 원래 해상도로 굉장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높은 음질을 그대로 잘 담아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촬영 현장에서 별다른 체크 없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보면은 이게 오디오 세팅을 잘 모르는 나는 그냥 녹음만 하면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별다른 세팅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겠죠.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미팅, 강의 녹음, 음성 녹음 외에도 촬영 인터뷰 등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우선 무선 마이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타임코드 동기화 기능이 있어서 카메라와 동기화 시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긴 인터뷰 촬영은 한 번에 촬영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초반에 녹음을 하고 카메라 녹화를 뜨고서 나중에 이제 컷 편집을 할 때 전 단계에서 맞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뭐 편리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무선 마이크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음질은 확실히 더 좋고 배터리도 지금 거의 10시간 이상, 13시간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장시간 배터리 사용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활용 외에도 오디오 백업 장치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무선 마이크를 연결하기 전 단계로 사용하면 더 좋은 음질로 오디오 백업을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인으로는 마이크가 들어와 있고요. 아웃으로는 이렇게 삼극이죠. 삼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 무선 마이크를 하면은 여기서 들어와서 녹음이 되고 다시 무선 마이크로 아웃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둘 다 녹음이 돼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아마도 프로페셔널한 촬영 감독님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중요한 인터뷰 촬영 같은 거라면 확실히 추천을 드리고요. 카메라에서 놓친 음성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녹음을 뜨니까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무선 마이크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과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촬영 중에 문제가 곧잘 일어납니다. 매번 이럴 경우 재촬영을 하거나 다시 하거나 계속 모니터링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편집단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장시간 녹음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스펙상 AAA 전지 두 개 갖다가 15시간, 블루투스 모델은 14시간이에요. 그게 가능하면서 USB-C 전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전원 또는 외장 배터리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훨씬 긴 시간 녹음이 가능합니다. 최대 512GB 메모리 SD를 사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최고 음질로 해서 16GB 메모리 넣었더니 한 23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 가능하다니까 대략 계산은 되시겠죠? 여기 줌 F2를 이렇게 전원을 올리고요. 네, 전원을 올리고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줌 F2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 창문이 좀 열려 있는데 요 라브 핀 마이크가 보면은 이렇게 주변 소음을 다 주변 소리를 주변 오디오를 이렇게 다 사운드를 담는 게 아니고요. 한 요 정도만 담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일반 마이크랑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딱 요 금방에를 좀 중심으로 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인터뷰나 뭐 개인이 사용하고 그럴 때 효율적인 것 같고요. 실제로 녹음을 한 결과 비교입니다. 노이즈 품질이 정말 우수한 느낌인데요. 별도로 이제 조작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로 사용한 건데 말이죠. 아마도 앞에 같은 활용은 줌 F2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운드를 담는 것도 저도 좀 즐기는 편인데요. 핀 마이크보다 좀 더 고성능 마이크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인단자에다 꼽아서 사용한다면 더 높은 음질을 32비트로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마이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은 보통 이제 USB-C 타입 케이블로 PC에 연결을 하면은 외장 디스크처럼 그냥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명 이동이나 뭐 파일명 바꾸는 거나 복사나 이동 등이 다 가능하고요. 전용 앱을 설치하면 보시는 것 같이 여러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BT 표시가 있는 이렇게 BT 표시가 있는 블루투스 모델은 생각보다 편의성이 많습니다. PC 없이도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앱을 받아서 바로 설정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원격으로 녹화 중지 뭐 이런 것들 파일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실시간 녹음 레벨 미터를 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원격으로는 바로 모니터링을 무선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줌의 초소형 레코더 F2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한 성능의 인터뷰를 위한 녹음 그리고 백업까지도 가능한 장비로서 일상에서는 이제 여행에서 혹은 소리가 담는 즐거움을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뭐 미팅이나 뭐 강의 이런 것들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코더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런 좋은 활용도와 가벼운 크기 그리고 좋은 음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제 설정 없이도 굉장히 적은 노이즈로 레코딩 된다는 점은 정말 그 활용도에서 사용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도였고요. 이렇게 개인이 활용하기 좋은 1인 미디어 장비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감독님들도 사용하기 좋은 이런 새로운 장비들도 계속 소개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